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25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북집에서 레커멘드하는 화제의 비즈니스 도서, 트라이브즈를 살펴볼 건데요. 세스 고딘이 저술했고, 유 하늘이 번역했으며, 지난 2020년 2월에 시목에서 출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케팅 구루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세스 고딘은 부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부족이라고 불렀는데요. 동료 직원, 고객, 투자자, 신앙인, 취미 동호위원, 독자 등 하나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규합된 사람들을 칭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스 고딘 스스로 나의 저술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 책이라고 표현한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마케팅 개념인 부족과 부족 리더십의 개념, 리더십의 조건과 리더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왜 부족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부족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명료하고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언어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이윤과 가치를 창출하려면 부족이 답이다. 부족을 모으고 더큰 부족을 찾아내고 아이디어를 퍼뜨리고 또 퍼뜨려야 한다. 이것만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라고 세스 고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그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은 이제 3형식 구조와 4형식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likes, 좋아한다, 누구를, 그녀를 해서 기본적인 3형식 구조라는 것을 알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Everyone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복수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취급은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Likes 해서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죠. Every와 O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간단한 3형식 구조가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 밑에 있는 문장처럼 복잡해진다는 거죠. Advertisers, 광고자들, 그러니까 광고 기획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change, 바꾼다. 무엇을 바꾸느냐? People's thinking,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 해서 3형식 문장이 되고 있어요. 실제 People's는 이게 소유격이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해서 뒤에 있는 thinking 명사를 꾸며주니까 People's thinking은 명사 구죠.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명사를 이루었으니까 명사 구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그렇게 뭐 심플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사안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by부터는 모두 부사 구가 되겠죠. 이 끝까지 by는 일단 전치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가 다 하나의 명사잖아요. 그래서 전명구가 되는 거죠. 이 하나의 명사로 이거를 보는 게 이제 문제죠. 이거를 보기 한눈에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택스를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using은 실제로는 이게 동사인데 여기서는 명사죠. 해서 by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이 using 자체는 서술어니까 얘를 서술어로 본다고 하면 이 language가 목적어가 되죠. 예,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부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랭귀지를 다시 뒤에서 위치라고 하는 종속절이 형용사절로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뭐를? 얘가 주어니까 얘이 자체가 랭귀지죠? 얘 말을 뭘 함으로써? appears, 호소함으로써 어디에다가? to emotions, 감정에 또는 감성에 호소함으로써 그 호소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 수단이 된다는 거죠. 해서 랭귀지서부터 다시
which appears to emotion까지 이게 형용사잖아요. which부터 motion까지 이 형용사가 language로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language에서부터 emotion까지가 명사구가 되겠죠. 그리고 이 명사구는 using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 using이 다시 명사니까 예, 여기서부터 emotion까지가 다시 새로운 명사구가 되겠고 by가 전치사로 이 명사 전체 명사구를 합쳐서 전명구가 되겠죠. 해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형식 구조를 한번 볼까요? 데이비드는 gave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a ring 반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해서 여기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네요. 앞에 목적어를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뒤에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실제 이 문장에서 메인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인 뒤에 있는 거죠. 반지 하나가 메인 목적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 어가 부정관사지만 실제로는 뒤에 있는 링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해서 얘가 링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얘가 하나의 명사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명사구가 되겠죠. 해서 명사구가 직접 목적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간단한 사형식 구조를 해석 못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문제는 현실에서는 아래 문장처럼 복잡한 문장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문장을 한눈에 이 위에 있는 문장과 이게 동일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영어의 신택스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져야 된다는 거죠. Adversary, 역경은 frequently, 자주 또는 종종 부사니까 이거는 일단 문장 구조에서는 해당이 안 되죠. 예, gives, 준다. 누구에게? one, 누군가에게. 간접 목적어죠. 그리고 on opportunity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해서 기회를 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회에 대해서 뒤에서 to discover one's abilities라고 하는 형용사 구가 이 opportunity를 다시 꾸며주죠. 그러니까 실제 이 an opportunity라고 하는 명사구를 to discover one's abilities라고 하는 형용사구가 뒤에서 수식해주니까 다시 an부터 abilities까지가 명사구가 되죠. 다시 큰 명사구가 해서 이 큰 명사구가 바로 직접 목적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To discover는 형용사죠. 얘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opportunity라고는 앞에 있는 것을 꾸미니까. 그런데 원래 discovery 서술어니까 목동사니까 얘를 동사로 본다고 하면 one's abilities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discover one's abilities가 삼형식 구조를 가지면서 하나의 형용사 구가 돼서 삼형식 구조의 이 준동사 to discovery 원래 동사인데 지금 현재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준동사로 부르기로 했죠. 그러니까 to discovery 뒤에서 opportunity를 꾸며주고 다시 on이 부정관사지만 얘도 형용사 역할을 해서 앞에서 뒤에 있는 opportunity를 꾸며주니까 언서부터 abilities까지가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by부터 emotion까지도 부사구고 여기 on부터 abilities까지는 명사구인데 이 안에 which라고 하는 절 또 to라고 하는 사실 절에 해당하는
형용사 구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헤매면 안 되는 것이 구 안에 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 문법 구조로 보면 절이 구보다는 사실 규모가 큰 거잖아요. 범위가. 그러니까 구 안에 절이 들어간다는 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실제 영어에서는 구 안에 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10개의 기초 단어를 살펴볼 건데요. 눈으로 대충 살펴보고 모르는 단어만 콕 집어서 사전을 찾아서 해석하고 발음을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Also, 또한 In the day of your gladness, 너의 기쁨의 날에. 여기서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여기서 글래니스는 축제일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일날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축일, 국가적인 경축일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In your solemn days, 너에게 여기 근엄한 날이니까 이거는 그 역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문을 하는 날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경건해야 되는 그러한 날을 얘기하는 거죠. Gladness가 축제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똑같이 경축일은 다 기념일은 다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앞에 Gladness는 경축 쪽의 일이고 뒤에 Solemn Days는 조금 근엄한 쪽의 날이니까 어떤 그 조기를 개항하는 날이라든지 또는 근신하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에 더 가까운 것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기념일이에요. In the beginnings of your months, 너희 그 달이 시작되는 달에, 날에, 너희는 shall blow, 역시 나팔을 불어야 된다. 뭐로? With a trumpet, 트럼펫으로. Of your burnt offerings, 번제 위에. 그리고 of the sacrifice of your peace offerings, 화목제 위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나팔 불물을 써죠. 대이, 그들이,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예. 뜬금없이 지금 대이가 나왔죠. 원래 대명사라는 것이 앞에서 뭔가가 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데, 근데 여기서 대의는 뜬금없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Maybe 있을 것이다. 뭘? To you, 너에게 for a memorial, 기념하는 before your God, 너희 하나님 앞에 I, 나는 am the Lord, 여호와이다. Your God, 하나님. The Lord와 your God는 동격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경축일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기념일 그리고 여기 매달 시작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이스라엘도 음력을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왜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옛날에 삭망이라는 기념일을 그 3년 동안 치루었죠? 그 삭은 초하루 음력으로 초하루고 망은 보름날이잖아요. 이 삭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이게 beginnings of months니까. 그러니까 그날에도 역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And it came to pass. 이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쓰는 말이라겠죠. 일이 벌어졌다. On the 20th day, 20일 of the second month, 2월, 2월 20일이죠. In the second year, 둘째 해. 여기서 둘째 해는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도망쳐 나온 그 해로부터 둘째 해인 거죠. That, 바로 the cloud. 그 구름이
was taken off. 드디어 올라갔어요. 여지껏 1년 2개월 동안, 1년, 그러니까 1개월, 정확하게는 20일이죠. 지금 2월 20일 날 구름이 올라갔으니까 1년 1개월 20일 동안 제도 정비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죠. 드디어 이제 출발한 거예요. From of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증거, 장막 위로. 이게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 장막은. And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이 took, 취했어요. Their journeys. 그들의 여행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조는 삼형식이지만 실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일형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여행을 취했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잖아요. 출발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드디어 출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일형식으로. 그러나 이제 이 구조에서는 삼형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일단 염두고 보셔야 됩니다. Out of the wilderness of Sinai. 시나이 광야에서 이제 출발했어요. And the cloud, 그 구름은 rested, 머물렀어요. 어디에? In the wilderness of 파란. 파란이라고 하는 지역. 역시 광야예요. 다 여기 시나이도 광야고 파란도 광야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아라비아 사막은 그래도 이제 좀 사막 같은데 여기 이 남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한글 성경에서는 이 남방에 해당되는 부분은 왜 이거를 사막이라고 얘기를 안고 데저트라고 안 하고 와일더니스라고 계속 표현을 하느냐면 여긴 사막은 사막인데 이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 같은 그런 사막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언덕도 있고요. 또 바위, 산도 있어요. 바위산. 나무가 없을 뿐이지 바위 같은 산도 있고 해서 뭐 그 사막이니까 물 구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 야자수나무라든지 이렇게 이제 오아시스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거주 지역이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완전한 사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데절트라는 말을 안 쓰고 와일더니스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d they, 그들이 first, 처음으로 took, 취했어요. Their journey, 여행을. 그러니까 첫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the Lord,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by the hand of Moses, 모세스의 지휘 아래. In the first place, 그 첫 번째로 when 갔습니다. 누가 갔느냐? The standard of the camp of the children of Judah. 주다 진영의 깃발이. 얘가 이제 주어죠. 예. 여기서 이제 스탠다드는 유다 가문의 문장이라는 말 아시죠? 예, 그 엠블럼이 이제 출발을 하면 주다 족 전체가 쭉 그 스탠다드를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According to their armies, 그들의 군대를 따라서. And over his host. 여기서 over은 사실 이게 이제 부사인데 여기서는 명사처럼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군대 위에 있는 자, 나는 명사처럼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신텍스 구조에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was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동사 앞에는 명사만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가 명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은 이제 그 군대에 사실은 얘가 이제 두목격인 거죠. 예, 지도자는 누구였었느냐? 와즈 나손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얘가 주어가 되고. 근데 이 나손이 누구냐면 더 son of 아미나다. 아미나답의 아들인 나손이란 동격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over the host of tribe of the children of 이사갈. 이사갈의 그 두목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was 느다니엘. 느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느다니엘은 누구냐면 the son of 주알. 주알의 아들이었다. 이제 같은 거죠. 자, 이렇게 난데없이 루벤 얘기가 나오고, 자, 주다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사갈 지파가 곧이어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 얘기 없이. 이거 왜 그러죠? 예, 이거는 동쪽에 주다 지파에 주다만 있는 게 아니고 세개 지파가 있었죠? 주다, 이사갈. 자, 그 다음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Over the host of tribe of the children of Zebulun. 여기 Zebulun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개 지파가 뭉쳐 있었죠. 한쪽에. 그러니까 동쪽에 세 개, 남쪽에 예를 들어서 루벤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 북쪽에 세 개, 서쪽에 세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진을 쳤었죠. 그래서 이제 즈불론의 두령은 워즈 엘리압이었는데 이 엘리압은 누구냐면 더 son of 헬론, 헬론의 아들이었다. 이게 동격 역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동쪽 주다 진영이 얘기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예. The tabernacle, 그 장막이 was taken down, 걷어졌어요. 수동태죠? 예. be, pp니까, 걷둔 게 아니고 거두어진 거죠. 예. 그리고 the sons of Gerson. 자. 이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면은 장막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뭐 수백 개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200만 명이 장막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장막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를 얘기하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에론의 자손들이 그 담당을 하기로 했죠. 예, 그러니까 게르손의 아들 그리고 더 선즈 오브 무라리. 무라리의 아들들이 셋포월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선즈 오브 게르손과 더 선즈 오브 무라리가 주어가 되죠. 그리고 그들은 베어링 하면서 출발한 거예요. 이게 분사구문, 부사구죠? 이렇게 부사구인데 분사구문이니까 실제는 절이에요. 절하고 똑같은 게 구우긴 하지만 어떻게 출발했느냐? 베어링 하면서 출발했어요. 뭐를? 이 베어링이 현재, 부사지만, 실제로 얘가 목적, 동사잖아요. 원래 베어링. 그러니까 얘를 동사로 볼때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뭐를? 더 타버너클을, 이제 여기서 테이크 다운 한 타버너클을 베어링, 어깨에 지고. And The Standard of the Camp of Reuben. 그러니까 루벤 진영의 깃발이. 그러니까 이건 남진을 뜻하는 거죠. 남진. 아까 주다 진영의 깃발은 동진이었죠. 예, Set forward 출발했습니다. According to their armies, 그들의 군대를 따라서. And over his host was host. 그들의 두령은 워즈 엘리줄이었습니다. 엘리줄은 누구냐? 더 son of 세두 세데울. 세데울의 아들이 엘리줄하고 같은 거죠. 동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역시 남진에 계속 그세 지파가 이제 소개되겠죠. Over the host of the tribe of the children of Simon. 사이먼의 그 두령은 누구였었느냐? 워즈 셀룸이에요.
셀루미에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더 선 오브 주리잣대. 주리잣대. 주리잣대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그 사람의 아들이 셀루미에어라고 하는 동격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남진의 이제 마지막으로 Over the host of the tribe of the children of Gad. 갓 지파의 두령은 누구였었느냐? Was Eliasab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삽은 누구냐? The son of Duel. 두엘의 아들이었던 엘리삽. 이렇게 되는 거죠. And 이제 또 다시 레비족이 나오죠. 코아티츠가 코아트의 자손들이 세트월드 출발했어요. 베어링 더 생크추어리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지고 그리고 디 아들 그 나머지 사람들이 역시 디드 세더 이제 세웠던 뭐를 세웠느냐 더 타버너크 즉 장막을 세웠던 그 나머지 사람들이죠. 네. Against they came. 여기에 against는 대적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before의 의미예요. 현대 영어에서는 좀 어렵죠. 예. 이런 의미로 against를 쓰지 않으니까 they came 그들이 came 도착하기 전에 코아이즈가 먼저 도착해서 장막을 세웠다. 이게 지금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헷갈리는 문장이에요. 이게 대단히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문장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출발을 얘기하면서 여기 도착한 뒤에 그 장막을 세우는 거를 지금 갑자기 난데없이 튀어나오니까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멘토가 설명을 한 내용을 감안을 하고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nd the stand out of the camp of the children of Ephraim. 에프라임족의 깃발이 set forward 출발했습니다. According to their armies, 그들의 군대를 따라서 over his host, 그들의 두령은 was Eliasab였습니다. 이 엘리사마는 누구냐? The son of 아미후드. 아미후드의 아들인 엘리사마. And over the host of the tribe of the children of Manasseh. 마나세 족속의 두령은 어주 가말리에어. 가말리에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는 누구냐? The son of Pedahzur이었다. 페다우주의 아들인 가말리에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에프라임 쪽 마지막 족 Over the host of the tribe of the children of Benjamin. 벤자민의 두령, 벤자민족의 두령은 was Abidan이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The son of Gideon. 기드온이의 아들이었다. 역시 동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이죠. The standard of the camp of the children of Dan. 단 지파의 깃발이 set forward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여기 컴마가 있기 때문에 막 밀고 나가면서 해석하죠. 원래는 이게 형용사절이긴 하지만 예, 그들은 was 이었는데 뭐였느냐? The leeward 즉 leeward가 무슨 뜻이에요? 뒤, 후방을 가드하는 이란 뜻이죠. 후군이었습니다. 예. 보어가 되겠죠? All the camps, 그 모든 진영의 맨 끝단에 있었다. Through their host, 그들의 군대를 통틀어서. And over his host, 그들의 군대 장관은 was Ahijal. Ahijal이었는데, 이 Ahijal은 누구냐면, the son of Amisatte. 암미사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두 번째, 맨 마지막 진의 두 번째 족이 나오겠죠? Over the host of the tribe of the children of Asher.
아시알 지파의 두목은 군대 장관은 워즈 패기에어. 패기에어였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더너스 오브 오크란. 오크란의 아들이었습니다. 역시 동격 관계라는 건 알 수 있겠고요. 그 맨 마지막 단의 마지막 지파. Over the host of the tribe of the children of Naphtali. 납탈리족의 군대 장관은 누구였었느냐? 워즈 아히라. 아히라였는데 이는 누구냐면 더 son of Enan. 에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두 지파가 모두 이제 출발을 하게 됐죠. 더스 그렇게 해서 이제 있게 되었죠. 뭐가 the journey of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이 있게 되었어요. According to their armies, 그들이 군대를 따라서 when 언제 they 그들이 set forward 출발했을 때 드디어 이제 장엄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쫙 그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모래 먼지를 일으키면서 쫙 진행을 한 겁니다. 그때 모세스가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언투 호밥.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이 호밥이 누구죠? 여기 더 son of가 이제 동격이죠. 예, 아들이었어요. 누구의 아들? 라구에어. 라구에어의 이 아들이었던 호밥이에요. 근데 이 라구에어는 누구냐? 더 미디안이지. 미디안 사람이었죠. 미디안 사람. 미디안은 누구였어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예, 에이브라함의 그 아내가 사레였다가 사라로 바뀌죠.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가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미디아니츠죠. 그 미디아니츠의 그 라구에어의 아들인 호밥. 이 호밥을 이 앞에서는 루엘이라고 그 부르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호밥과 루에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스 파드린노, 모세의 장인이었어요. 이게 동격이죠. 위, 여기서 위는 누구예요?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Are journeying, 여행 중이다. Onto the place, 어느 곳으로, 어떤 곳이죠? Of which the Lord, 여호와께서 said,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시하신 바로 그곳으로. 이 위치가 이 said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of which 이하 절이 place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나는 모세스를 얘기하는 거죠. We are give, 줄 것이다. It, 그것을 너에게, 당신에게 드릴 겁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 you는 누구예요? 호밥이죠? it는. 이 place를 전체를 준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준다는 거죠. come, 가자. 이게 명령어죠. 예, 청유형 명령어죠. 당신은. 이게 호밥이죠? with us, 우리와 함께. 그러면, and가 그리고가 아니죠. 예, 그러면, 우리가, we are to 할 것인데, 뭘 할 것이냐? 당신에게, 좋은 것을 할 것이다. 이게 형용사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형용사이게 되면 이게 5형식 구조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게 역시 목적어입니다. 명사예요. For the Lord, 왜 그러냐면, the Lord, 여호와께서 has spoken,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느냐? good, 좋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According Israel, concerning Israel,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20개의 벌칙을 마치고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